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40조 원짜리 통 큰 투자를 안기고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관저의 첫 손님으로 맞아 3시간 동안 환대했는데 이번 세일즈 외교의 성과 짚어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당 지도부를 떠나서 평의원으로 백의 종군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의 일반 분양이 다음 달 초 실시됩니다. 예측 불허의 혼동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을 오가는 경기지역 광역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입석 승차를 금지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지금 광역버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출발한 광역버스가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들은 입석이 금지돼 평소보다 승객을 적게 태운 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기 시간이 늦어질까 우려한 일부 시민들은 출근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입석 중단엔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 13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절반인 112개 노선, 1,100여 대의 버스가 입석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2,300여 명의 승객들은 제시간에 버스를 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버스 입석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는데 그동안 출퇴근 불편 때문에 일부 입성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버스업체가 먼저 나서 전면 입석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광역교통위원회를 열고 이달안으로 버스 15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22개 노선에 46대의 버스를 증차하고 내년 초까지는 18개 노선에 정규 버스를 37대를 추가해 하루 버스 좌석 2,200석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초대해 3시간 가까이 환대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회장 등 재계도 총출동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영합니다. 흰색 행커치프를 꽂은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 다가가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환영합니다. 입주한 지 열흘 된 한남동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경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수소 등 미래 에너지,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에너지와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40분 고위급 회담에 이어 두 정상의 단독 환담은 거실과 정원 등 가족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으로 70분간 오찬을 한 뒤 윤 대통령은 관저 앞까지 직접 배웅을 나갔습니다. 좋은 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일머니 외교 뒤엔 반도체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양국의 반도체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It is of great importance that we protect the value chains for our advanced technologies. Such and the president already mentioned this, semicon.
대통령실은 루터 총리와 빈살만 왕세자 모두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경찰국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여야가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이재명표 예산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들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안에 국회 행안위는 열린 지 4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에서 10% 삭감하고 야당이 요구한 지역 화폐 예산 5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시작되면서 내년 예산안 639조 원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국토위 등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정부안을 1조 원 넘게 삭감하고 소위 이재명표 예산은 8조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여당은 예산 테러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보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을 내년에 그대로 쓰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제1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 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관자입니다. 좋은 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한남동 관저를 찾은 첫 번째 공식 외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에서 이 회담과 오찬이 진행되고 대통령의 가족 공간까지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예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빈살만이라는 분이 뭐 일반 국민들도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뭐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천조다. 천조원이 아니라 2000조원이라는 소리 나오니까 저런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어떨까. 제가 눈에 띈 사진 한 장은 사실은 저 거실에 작은 탁자에 두 명 식탁에 앉은 것. 예. 윤석열 대통령과 왕세자가 앉은 그 사진이었는데 생수 한 병 놓여 있고 저런 분한테 뭘로 뭐 대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차분한 공간에서
좋았다고 생각되고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예. 사실 저는 좀 저 한남동 관절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말이죠. 예. 시청자들한테 420평에 뭐 160평 사저가 있고 260평은 저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 자리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점심 때 오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서른 몇 명이서 앉을 정도로 넓어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 잘 된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무엇보다도 저 양반이 확 찍어서 한국 와오는 자 뭘 하겠다.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 세 가지를 확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찾아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요즘 같은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어도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드디어 기름돈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예. 제2의 중동법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함직한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회담에서 보면 이제 양국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만 맺은 MOU가 한 40조 원 규모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2의 중동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봉기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조 원 정도 MOU,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위대한 위치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사업 자체가 네옴시티가 서울의 한 44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업비가 66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아주 거대한 초대형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건설 공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예. 만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얘기하면 세계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2019년에 소위 이 빈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한 9조 6천억 정도 MOU를 맺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가 성사된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40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것의 전례에 비춰보면 한 20조 원 정도의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가장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소위 이런 특수가 없다면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적어도 우리가 좀 경제를 버티거나 아니면 회생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계약, 본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좀 노력도 하고요. 예. 우리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기업들이 이제 찾아갔잖아요. 기업 예. 총수들이 찾아갔는데 이제 재밌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 총수들 그 자리에 모인 기업 총수들 기업의 이제 총 가치와 빈살만의 그 총 그 자산을 비교했을 때 빈살만의 자산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시중에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모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여기에다가 CJ, 두산 뭐 여덟 명을 롯데호텔로 불러 모은 지금 나오는 사진 보십시오. 예. 저렇게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인들이 오는 건데 예. 내부 사진은 우리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 나온 것도 스틸 사진이 예,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 여덟 명을 기업 총수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다들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 총수들 같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이야기가 빈살만 왕세자가 했다는 이야기가 각 참석자들에게 사우디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라고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라면 왜 저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지만. 빈살만의 나이가 35이다 왕세자가 그래. 그리고 아버지 부왕이 올해 85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만약에 뭐 자연 수명 때문에 되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사우디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또 뭐 국무총리지 그다음에 경제개발부 위원장이지 무슨 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회장이지 이런 걸로 봐서는 미래까지 담보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진 말이에요. 예, 저 사진 그러니까요. 국내에는 안 나오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 나온 것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그런 걸로 본다면 미래까지 있는 사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특히나 말씀하신 네옴 시티 자체가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AI, 뭐 5G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저는 기대를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함직한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뭐 기업인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그래도 지금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네옴시티의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는 예.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저력, 실력 이런 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이 분야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쇄도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 붐이 뭐 다시 일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이 좀 숨통을 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제가 또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희 지금 에너지, 방위 산업, 인프라 이런 거는 좀 원전 아니면 건설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업과 이런 사업들로만 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과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좀 미래 지향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위상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에 좀 투입해서 그 투입한 내용들을 국제사회가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세 가지에만 방점을 찍지 말고 여기에 좀 결합해서 다른 것까지 다 투사해서 좀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매우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되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 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치되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보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은 늘려서 민생에 쓰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뭐 예산 정국에서는 뭐 야당이 정부 예산을 깎고 뭐 이런 거 뭐 당연한 뭐 수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도 더 심하다. 심하죠. 거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 6개월 됐는데 정부에서 낸 법안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77건인데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다 그래요. 예. 자, 법은 하나도 통과 안 됐죠. 639조 예산을 내놨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다 되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 예산,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이재명 표 예산은 늘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행안위에서 보면은 경찰국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경찰국이 예산을 뭐 한 얼마 깎았다. 10%를 깎았다. 인건비는 못 깎으니까 기본 경비에서 깎았다. 이런데 그 대신 행안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 발행권은 예산은 5천억 원 늘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경찰국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깎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부분은 올리고 또 뭐 이런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개방 예산 59억 삭감했다. 또 용산공원 조성사 국토위에서는 303억 전액 삭감한다. 이런 예산 그게 대통령하고 관련된 것,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다 깎아버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5조 얼마를 정확한다. 뭐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은 통과 안 시키고 예산은 막아버리면은 이 정부가 뭐가 되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법과 예산인데 식물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대목이 있다. 특히나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제가 유심히 봤던 대목이 문재인 정부만큼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쓴 정권은 역대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고스란히 제대로 된 어떻게 금고를 물려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슈퍼 예산 코로나라는 이유로 늘리고 국채는 더 발행하고 해가지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만큼 돈 걱정 없이 사업해 온 사람 없어요 대통령. 근데 이래놓고는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줄이고
자기들 건 늘리고 하고 법은 통 안 시켜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이 문제를 오히려 나중에 연 초쯤 되면은 내년 초쯤 되면은 다들 사업이 진행 안 된다 야당이 통과 안 시켜주다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예. 야당한테도 부담이 될 대목이 이제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공약을 더 실천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문재인 정부가 마음껏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 다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비교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저는 뭐 이재명표 윤석열표 말씀하시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민과 신축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할 때 480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줄줄이 지금 예산이 늘고 있어요. 설명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갖고 온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는 그 안 올렸다가 한참 언론에 두들겨 맞았죠. 맞지 않습니까?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합찬 이전 비용으로 3천억 원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생 예산일 수 있습니까? 김기현은 제가 당대표 선거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만 뭐 민생 파탄을 꾀하는 예산 테러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용산공원 조성하고 영민관 신축하는 게 무슨 예를 들면 민생 파탄을 하는 예산입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표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만드는 게 이재명표 예산이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매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짜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표 예산은 맞고 이재명표 예산은 더 많이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봐야죠. 용산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예를 들면 신축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민생 예산할 수 있습니까? 민생 예산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내년에 안 해서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외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렇게 가시면 민주당이 오히려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 예산을 정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 지난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확장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그 대통령과 정부가 돈 걱정 없이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지금 국채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나라 빚이 늘어난 건데 이 대목을 해놓고 자기들은 늘리면서 자기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조 원 가까이 더 늘리겠다는 건데 예. 이게 정부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예산이 완전히 정략적으로 난도질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 그러면은 자 정부 것도 깎고 그러면 그 대신에 자기 것도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게 정액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 관철시키겠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영민관 예산 것은 깎아도 괜찮아요. 왜? 그 정부에서도 처리한 것이기도 하니까. 예. 하지만 연관됐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 장관의 업무 추진비를 얼마 안 되지만 깎는다든지 경찰국 예산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대목이 많다. 특히나 행안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원래는 6억 얼마를 다 전액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경찰국. 또 그다음에 지역사랑 예산 7천억까지 정액을 시켰다고. 이게 이채익 국민의힘 위원장이 반대하니까 그나마 눌러놓은 게 좀 더 줄여가지고 뭐 10%만 감액하고 그 지역 상품권 예산도 7천억에서 5천억으로 줄였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 할 말이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기들 거 늘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아까 말씀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요 아예 없애버린 게 정부 여당이에요. 왜 없앴습니까? 이재명표 예산이라고서 없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7천억을 올렸다가 다시 합의해서 2천억을 갖다 감액한 거고요. 경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경찰국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의 경찰국으로 만들어서 경찰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다 없애려고 하다가 합의해서 10% 감액한 거예요. 아니 10% 감액한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럼 야당이 뭐를 하라는 얘기죠? 예산 국면과 관련해서 10%도 감액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려면 의석수 많이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럼 국민 지지 많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된 상황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질타하시는 건 국민들을 질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를 놓고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그 어떤 우리 당의 어떤 분이 김종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유사 성희롱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빈곤 포르노라 말 제가 한번 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단어를 뭐 장경태 의원이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과문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예.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자극하여 무슨 돈을 모으거나 모금 활동하거나 활용하는 걸로 나쁜 의미의 그런 것 같은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듣는 순간 이런 뭘 생각해야죠? 선정적이거나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꼭 이 단어를 써야 되냔 말이에요. 현학적인 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아는 체하기 위해서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단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자 할 말 있으면 김건희 여사님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그런 없는 사람 외국 가셔가지고 그 뭐 사진 모델처럼 활용하면 이렇게 차라리 정면으로 공격하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의도가 보인다. 이대면 불편한데 뭐 이런 거잖아. 여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뭐 이런 분들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쪽 진영의 분들의 정호심 내지는 정치적 도끼가 묻어나니까 중간층들이 불편한 대목 이런 대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뭐 학술 용어든 아니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비판은 인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단어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꼭 집어서 그 용어를 사용했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1980년대부터 만들었던 용어이고 전문 용어이고 뭐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용어로서 자리 잡은 부분인데 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김영식 의원도 여기에 반응하면서부터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국모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논란이 붙다가 대통령실에서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나왔죠. 언론 기사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막 여성 의원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은 국모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조은 의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유사 성희롱, 뭐 관광 포르노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예를 들면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또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장경태 의원도 이 문제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까지 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을 표명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무슨 판단을 하는 거야? 대통령실에 모든 오도바져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확전하지 마시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대장동 팀에게 알려준 것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시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돈을 전달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정진상 실장을 배려해 승강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 실장이 대질 신문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대질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취재진의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진상 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억 4천만 원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대질 신문까지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자신도 대질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질 조사하겠다고 당연하죠. 정 실장 집으로 찾아가 현금을 줬다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란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정 실장을 보호해 주려고 힘든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물을 끄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고 자백한다는 비판에도 나를 세웠습니다.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령을 급격하게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편 각종 사업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이 각종 사업 편의와 인사청탁 등 다방면에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입니다.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천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엔 지방국세청장과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노 의원은 이 돈을 21대 총선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과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임은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사법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2시부터 열리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정진 실장이 드디어 포토라인에 이제 서게 되는 자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여러 가지를 볼 텐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먼저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증거 도망이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추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정진상 실장 관련된 혐의가 네 가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수뢰죄는 그건 성남지청에서 하는 거니까 성남에서 아마 또 부르거나 또 뭐 구속하거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 혐의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물며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염려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법원에서 만약에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구속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네, 증거인멸의 혐의를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소지가 높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상당성 짚어주셨지만 정진상 실장이 모르쇠로 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전부 좀 부인을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검찰이 준비를 했는데 예? 하나하나 반박했다, 뭐 대질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반박 내용이 좀 설득력이 있다라면 영장 발부가 어렵겠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 범죄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사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김용 부원 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게 다시 배당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이 가닥을 잡고 있는 판사가 다시 어떻게 볼 것인가. 종전에 본인이 발부했던 거에 연장성상으로 본다면 또 발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다만 이게 700억 원을 수수했다는 게 혐의 중에 하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검찰의 종전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동규 씨가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긴 게 검찰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종전의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제자 보도를 보더라도 유동규 씨가 다른 재판에서 검찰과 딜을 한 부분을 재판부가 지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영장 발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지난번 김용 부원장과 그때와 이제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용 네. 부원장 때는 영장실질 심사가 그때 한 3시 반쯤 네. 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영장 발부된 거는 12시 이전 네. 네, 이제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2시에 열리는데 비교점은 이제 체포 영장이 김용 부원장은 발부됐었고 네네. 정진상 실장은 발부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그 체포 영장 같은 경우는 그 조사에 응할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예. 이제 정진상 실장이 그 조사에 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했고 또 실제로 또 조사에 응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범죄 혐의가 얼마나 인정이 되느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검찰에서는 정진상 실장을 기소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나 그 내일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소하는데 보강 수사가 필요할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영장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20일 이내에 제가 봤을 때 기소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진상 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진상 실장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목적지가 검찰의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하면 정진상 실장은 한 울산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거다. 그런 의미가 오늘 오히려 더 영장에 관련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네,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물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대질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뭐 나 은사진사 하죠 말씀 아주 당연하죠. 네, 정 실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대질 신문에 대해서 대질 피할 이유 없다 네.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사실 유동규 씨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일단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지금 바뀐 진술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억의 최종 귀착지에서 이거를 김용 정 실장과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 주가값이 벌어지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좀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뇌물수수 민주당에서 아니 모든 곳에 CCTV가 있고 계단에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을 줬다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이게 아예 엘리베이터에서 딱 특정한 층수를 누르고 올라가는 것과 그냥 사람들 눈을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좀 다른 취지 아니겠냐라고 또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요. 또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통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이 대질 신문 요구한 걸 두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거부를 했잖아요. 네네. 자, 검찰이 대질 신문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뭐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겠죠.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대질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정진상 실장에게 어떠한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으로는 깊은 분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때는 형제였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때 형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배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냐? 지금은 자기나 마찬가지로 범죄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모든 걸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험을 느꼈다는 거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화가 났던 부분은 가짜 변호사 보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그 화가 났던 것 같고 분노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민주당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연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은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한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토착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대장동 수사는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다. 이걸 왜 두고 민주당을 네. 겨냥한 수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죠. 원래 성남의 토착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연히 민주당 인사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답변의 요지인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되기 이전에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다 많은 요직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단이 지금 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원래 키를 잡고 하던 수사 이 검사들도 지금 민주당 인사들 수사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정치적인 맥락을 걷어내고 이 상황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장동이 민주화 투쟁은 아니잖아요. 김용,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공유한 사이가 아니고 그냥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그러다가 만난 사이였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 대장동을 문제 삼은 게 뭐 여당이나 예. 국민의힘이나 거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당시 민주당은 야당도 아니었고 여당이었고 여당 중에서도 거대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정치 문제로 치환할 문제가 아니고요. 혐의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잘 소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권력 3위이자 20년 동안 미국 민주당을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하겠다는 건데 남편 폴 펠로시의 피습 사건도 퇴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의회 민주당 하원 의장이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평의원으로 백의종군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간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지난 2003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이후 20년 만에 지도부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82세의 고령인 점도 당내 세대교체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간선거 직전 불거진 남편 폴 펠로시의 피습 사건도 퇴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의 퇴진으로 하원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 한 명이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불로 주택의 지붕과 안방 등이 모두 불에 타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서울 구로구의 한 전열기 제작업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골목안 공장 건물 위로 빨간 불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불을 끄는데요. 어젯밤 8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신림동의 한 전열기 제작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업체 뒤편에 설치된 작업장 내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8대, 인력 85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불로 업체 안의 기계와 냉장고, 에어컨 등이 타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중도금이 안 되다 보니까 5분을 노리고 있었는데 예,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분양에 나섭니다. 네, 한편 최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직거래되는 일들이 늘어나서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분양가를 보니까 네. 3.3제곱미터당 평균 3,829만 원. 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흑에서는 2,9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2020년에 일반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흑하고 2,900만 원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 사이에 공사 중단도 있었고요.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모두 다 오르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PF 대출 이자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나왔다라는 뭐 평가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둔촌동이거든요. 둔촌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고덕동도 예.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예. 입지가 좋은데 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낮다. 가격 경쟁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0억 원 선이고요. 네. 국민평형으로 알려진 84제곱미터 13억 원 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금으로 집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10억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실수요자 중에? 많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 될 것 같으면 저렴하면 분명히 들어오는데 59, 전용 59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고요.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가격도 예. 저렴하니까. 84가 관건인데 저는
욕심으로는 약간 12억 이하로 나오면 참 좋겠다.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생각했는데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조합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1237세대 정도 34평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서울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4평형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네. 이 59제곱미터라는 게 25평 아파트를 뭐.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다면 이 사실 질문이 좀 그런데 이제 국민평형으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59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84제곱미터, 34평형이 이제 네. 국민평형으로 이제 되는 네네.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자 그렇다면 이 1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분양이 가격이 이제 조정될 가능성도 없을까요?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12월 5일 날 아마 일반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0억 원을 지금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약금 네. 10% 내고 중도금 나눠서 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약을 하실 거고요. 아, 난 대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84보다는 59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 건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1년 만이죠. 작년 9월에 8.4%였거든요. 직거래 네. 비율이. 그런데 1년이 지나서 2022년 올해 9월에 17.8%로 그냥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거래라면 중개보수가 아까워서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서로 맞추는데 예. 1년 만에 중개보수가 아까워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내막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편법 증여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고 네. 증여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주택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명의신탁을 해서 소유권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만 살짝 넘기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칼을 좀 빼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탈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뭐 둔촌주공 얘기를 좀 다시 예, 좀 해보도록 예. 하자면 뭐 사람들 관심은 어쨌든 둔촌주공에 지금 온통 쏠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 평당 가격이 이제 3,800 정도 되면은 네. 어쨌든 뭐 25평 정도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25평 정도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보다 약간 높을 수 있지만 앞으로 뭐 내년 초나 네. 내후년 되면은 그 가격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네. 과천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이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경쟁률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경쟁률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하늘을 치솟을 그렇죠. 텐데 네.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안 나오는 수준에서 전용 84, 34평 아파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기준에서 30% 정도 더 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감안하면서까지 고민을 하면 그게 걱정되는 분들은 청약을 안 하실 거고요.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고 향후에 2025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더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은 좀 있지 않을까.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사실 관리비도 굉장히 적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올해 내년에 이제 구입을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을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예. 분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계획이 되시는 분들은 전용 84, 34평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59,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25평 아파트를 청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를 자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자금 능력이 있는 예. 분들은 현금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한 3년 내에 10억 원 정도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고요. 예. 물론 잔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세로 돌려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작은 계획은 지금 금리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자칫 나토와 러시아의 확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마을에 떨어진 미사일. 나토는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오발탄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Russia bears ultimate responsibility as it continues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나토는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직접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 방위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에 참전할 명분과 책임이 생깁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나토와 러시아가 우연한 사건에도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동부 유럽 국가의 불안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The longer this war goes on, we will continue to be exposed to risks like this. 영국 가디언은 냉전기엔 미국이나 소련이 우발적 상황에 대처를 했지만 지금은 위험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의 지하철 VIP칸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취재하기 위해 저희 사진기자도 카타르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화려하게 꾸며놓은 도시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행기 좌석처럼 생긴 이곳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지하철 맨 앞칸 VIP석입니다. 화려한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좌석에는 손잡이마다 핸드폰 충전 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칸의 이용권은 한국 돈으로 4만 원인데 월드컵 기간에만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무려 47조를 들여서 월드컵만을 위한 지하철 3개 노선을 만들었는데요. 지하철역도 화려합니다. 도하에 있는 무시렘역입니다. 바닥과 천장은 반투명으로 만들어졌고 두툼하고 높은 기둥이 곳곳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중동 특유의 아라베스크 무늬도 여러 벽면에 새겨져서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을 위해서 조성된 에어컨 시스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경기장마다 설치된 대형 에어컨 시스템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거리 곳곳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설치돼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서 참가국들이 걱정을 했는데 야외 에어컨 시스템을 통해 곳곳에서 열기를 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자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치르는 초호화 월드컵이라고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종춘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5.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쑥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17도, 대전 19도, 부산은 21도 보이겠습니다. 주말 내내 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